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또 드로잉 워크숍의 금요반 진수 씨와 중근 씨와 함께 또 영상을 영상 강좌를 한번 찍어보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중근 씨께서 색연필로 한번 드로잉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왜 궁금했어요? 제일 주변에 흔한 나름 흔한 재료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저기 수채화 같은 거는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요. 그렇죠. 근데 색연필은 몇 개만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녹색 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다녀도 이제 뭐 어디다가 채색을 하기가 좀 편하죠. 네, 필통에다 딱 가져다니면서.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제가 색칠을 다 하진 않고 네. 라인을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예쁠 것 같아서 네. 라인 드로잉으로 하되 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동세가 조금 틀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감안을 하고 조금 보세요. 이제 요렇게 머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안경 이제 언니가 뭐 하고 있는 그 포즈를 그리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요 색감으로 요 해당 색감 있죠? 요 해당 색감으로 그리는 거죠. 네. 자, 큰 동세를 그래도 잡으려고 좀 해줘야 돼요. 너무 또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망쳐버리거든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인 것보다도 네. 조금씩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색을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금 코어 동세는 좀 이렇게 네. 돼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선 들어가 주는 게 좋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왜곡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더 동글동글하게 보이게끔 하려고.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살점이 있는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남자분들은 마른 여자를 좋아하시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굴곡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릴 때. 네. 저도 그림을 그려보니까 살이 있는 여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랬어요. 그리고 중근 씨는 누드 크로키 할 때 어떠셨어요? 그 모델 분들이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일단은 첫 제가 일요일 보강 갔을 때 그 약간 통통하신 분. 뭐 첫날이어서 약간 긴장도 했는데 누드라는 거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냥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예처럼 그림만 그려가지고 노예가 되셨군요. 노예. 그분께 죄송하지만 별 예, 감흥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는데 두 번째 때 이제 다시 했을 때는 이제 그때 좀 약간 마르신 분이었죠. 아, 마르신 분이었나? 네, 제가 아 그때 수경선생님 안 계셨었나? 아, 제가 했어요. 예, 그 제가 약간 머리 때문에 약 보살님처럼 보였다는 그분. 아예 맞아요. 그분. 그 머리 동그랗게. 똥머리 하신 모델분. 네. 그렇죠. 자, 이러면 벌써 이제 완성이 거의 돼가죠. 네. 이제 라인을 색연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했고. 귀에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인체는 지금 다 그렸죠? 네. 뒤에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한번 해봐. 아, 여기가 이 언니가 술잔을 들고 있네요? 뭔지 몰랐어요. 술잔을.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거를. 동생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세요. 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맞추려고 네. 하면 망치는 거예요. 드로잉이니까. 네. 느낌이. 느낌으로. 아, 차도. 차까지. 그렇게. 네. 차도 이렇게 차까지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차가 무슨 기종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배경이니까. 네. 배경이니까 또
너무 선생님 이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따지고 드는 애들 막. 아, 뭐, 따져도 돼요. 따져도 되는데, 이제, 현실하고 그림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인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네. 못 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항상 그림이 어렵게 돼요. 아, 이건 아니잖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적인 의식이 생기면, 근데, 비판적인 의식이 생겨도 그림은 사실 공간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 뭐, 여기, 언, 뭐, 여기 술잔 옆에 이렇게 뭐 약간 헤드라이트가 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 위치에 있지? 무릎 위치에는 뭐가 있지? 뒤에 있는 애 위치 이렇게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못하게 돼요 자꾸. 그래가지고 항상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언니의 발에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그림자. 좀 해주면 언니가 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만약에 하시면 이 언니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요 안에 있는 예, 채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 포인트 정도로 빨간 네. 원피스가 굉장히 드러나잖아요. 이 네. 사진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같은 재료라도 색연필을 써도 다른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뭐 다 전부 다 색칠할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 아, 그죠? 네, 그쵸. 아, 네. 네. 그리고 또 뭐 약간 이렇게 눕혀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색연필도 네. 느낌이 다르나요? 느낌이 달라요. 아... 연필이랑 똑같죠. 아, 네. 연필이니까. 아, 그렇네. 색자만 떼면 연필인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라인을 네. 또 뭐 강조를 할 색으로... 수가 있죠. 딱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생기면서 라인도 그 혹시 네. 전체 다 안 그리고 네, 부분적으로만 네. 그렇게 해도 그리고. 되죠. 이렇게도 아. 네. 이것도 이렇게 지금 떼어놓고 했잖아요. 네. 이걸 굳이 메꾸실 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네. 아. 네. 그러면 여기 안을 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거기만 해도 그렇죠. 달라 보이죠. 조금 약간 이렇게. 오,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보이죠? 네. 항상 이제 시도들을 좀 다른 시도를 하시면 네, 좋아요. 이렇게 다 색칠하지 말고 라인으로 네. 놔두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항상 그리고 뭔가 저는 그림자가 있음으로써 해서 항상 실물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얘가 땅을 디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림자를 해주면 근데 이 정도만 해주면 되죠. 여기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서 어머 어머 이 피 같은 프리즈마 그래서 오늘이 2015년 12월 18일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도가 사인 네. 때문에 완성도가 또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재료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도와주세요. 네. 유튜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신경 하실 많이 와주십시오. 와.